날씨가 부쩍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도 바람이 진짜 매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뮤직뱅크 찬바람에 움츠린 몸과 마음을 풀어드릴 화려한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반가운 컴백 소식이죠. 발라드의 여신 다비치가 돌아왔고요. 보기만 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퍼포먼스 트러블메이커와 미세이, 그리고 모두가 빠져드는 무한 매력 샤이니까지. 그럼 이번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부터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11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샤이니 에브리바디.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이제 눈과 귀를 만족시켜줄게 100% 100% 나를 생각하면 나는 좋아 너를 바라보면 나는 좋아 나의 같은
뉴스 20일부터 11일까지 순위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늑대들 장미여관의 봉숙이가 20일. 19위는 믿을 수 없는 이별의 순간 소유 엑스베드 크라운의 착해 빠졌어. 18위는 시원한 가창력으로 마음까지 힐링시켜주는 분이죠. 유성은의 힐링. 이별을 향한 더딘 발걸음 정준영의 이별 10분 전이 17위. 이성을 유혹하는 마법의 주문 티아라의 넘버나인이 16위. 15위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돌아온 태양의 링가링가. 가요계 악동들의 신나는 무대 14위는 블락비의 베리굿. 13위는 지독한 사랑의 기억 임창정의 나란 놈이란. 벗어날 수 없는 블랙홀 같은 남자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12위. 떠오르는 대세 아이돌 엑소의 으르렁이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대상. 사랑은 쌍방과실 둘이 좋아한 짓 미친 거지 잠시 영원할 줄 알지 이별도 쌍방과실 누구 탓도 말기 좋게 서로 합의 보고 각자 갈 길 가기. Oh baby baby 사고 났다 장난친 걸로 봤다가 완전 그냥 박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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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해 같은 코미디 이런 문제 네가 어디니 바꿔 주니 랩니 커지는 목성 지금 이 사람은 out of control 요통 정리 좀 하자 먼저 기차와 통 삶아 먹었어 baby baby shut up CCTV 잘 잘못하죠 CCTV 좀 가져와줘 주위 사람 제삼 자는 빠져 보험 처리하자 끝 참나 이게 사람 맞나요 어. 서로 살면 없다 하고 치고 받고 제발 이런 사람 만나면 말해도 야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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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쌍방과실 둘이 좋아한 짓 미친 거지 잠시 영원할 줄 알지 이별도 쌍방과실 누구 탓도 말기 좋게 서로 합의 보고 각자 갈길 가기 에이요 무슨 일이 에이요. 잠깐만 길게 미안 에이요. 딱 보니 둘 다 잘못이 에이요. 인정 에이요. 인정 에이요. 못해 내가 왜 도대체 오케이 참 여자가 독해 말 다 했어? 다 했다 미치겠다 쳐줘 잠깐만 여기서 break stop 살벌이 형매 목소리 작으면 손해 소름으로 돌변해 갱스터 사실 이 노래 내 경험 고백 여기서 배운 게 뭐게 사랑도 이별도 원래 쌍방과실 정말 이게 사람 맞나요 서로 살면 없다 하고 치고 받고 제발 이런 사람 만나면 말해도 야 그럼요. 왜요? 연애 상담 좀 하려고요. 남자들은 왜 자꾸 밤에 보자고 하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서준 씨도 모르세요? 네, 저 진짜 몰라요.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피에스타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줘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
시간은 늦어 다른 밤을 알려 마주 잡은 속광 놓지 않아 왜인지 나도 쉽진 않아 뭐가 뭔지 몰라도 난 너가 내 맘이 왜 왜 뜨겁게 변하게 놀래지 마
방송 뮤직 뱅. 오늘 대기실에는 1위 후보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는 샤입니다. 네, 트러블메이커는 지난주 1위 공약으로 오늘 무대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근데 어떤 1위 공약을 준비하셨나요? 네, 우선 저번 주 1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춤을 준비했고요. 야하.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제가 현아 씨를 업고 노래하겠습니다. 샤이니 분들은 어떤 공약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저희가 1위를 한다면 현아 씨가 선택한 샤이니 멤버가 현아 씨와 섹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그럼 저는 키씨랑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왜 키씨를 선택하시는 거죠? 가장 잘하실 것 같아서. 아 제가 더 잘하는데. 아 이럴 수가. 오늘 1위 후보 샤이니와 네. 트러블메이커의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청순하면서도 섹시하고 예쁜 여자? 여기 있네요! 여기! 엔시아가 부릅니다. 오 마이 갓. 나
영감하지? 종감한 박차서는 난 이끼 역시 종감하게 띡띡띠리 랩템을 깔리고 까리 랩템을 든다 쓸어버려 간보랑의 빕빕빼리 가사 완전 신들려 24-7 언제나 나 끝끝에 멈춰 벗고 멈춰 벗는 애들이 오르도 부려대는 저축추태 두 마리 걸어내서 경쟁을 올려 이 판에 주사편에 가요의 충격 내가 쳤다고 바꿔 때려 자신 없다면 방망이로 내려 내 무대 끌린 대로 슛해 맘대로 그래도 대중의 암성들은 내게를 채워 그래 난 무대 위에 강백호 다짐해 해 그저 마이크는 거듭보 나를 칠 준비된 날 힘껏 들 준비된 날 멸치에 힙합 주고 단전호 다음에 칠 준비된 날 힘껏 들 준비된 날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겁 없이 집어삼킨다 Cause we go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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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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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면 제대로 알아둬 무대 위에 오른 소리 10위부터 3위까지 순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가 10위. 9위는 첫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김재중의 Just Another Girl. 8위는 무대를 꽉 채우는 스윙 재즈의 향연 아이유의 분홍신.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Always Be There가 7위. 가을을 물들이는 감성 보컬 케이윌의 촌스럽게 웨이리가 6위 스윙스와 버벌진트까지 기대되는 만남 5위는 산이의 어디서 잤어 섹시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그녀 박지윤의 미스터리가 4위 비밀스러운 사랑의 속삭임 미스 A의 허쉬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패션 Come on.
지금 나이를 먹고 마치까지 자그마한 중고차 하나 없던 자신감 없는 날 치고라고 말해주던 너 흔친 거 없는 내가 가득해 많다만 하던 너 너 말했지 명품 백보다만 한마디 가초 타고 해외여행보단 단둘이 집 앞 공원에서 걷는 게 난 더 좋다면 몸에 좋지 않다면 먹지 말라 했던다면 이제 와도 생각나 너 같은 여자 없다고 나 왜 몰랐을까 지금의 나를 봐 TV에 비치는 내 모습 힙합 한다고 날 뜨던 철없던 내가 아닌 랩 가수 연예인 사실 별거 없는 타이틀 너 없이 울 수 없었던 이 자리 결국 나이를 먹고 나서 나서 다른 여자와 내 차이를 변했지만 항상 비워놨어 난 너의 자리를 내 맘속에 babe 너의 습관이 나와 매 아직 내 맘에 사나봐 아직까지 그런가봐 나 여전히 내 피부에 babe 너의 향기가 남아 매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뱉는 곳 지금은 난 너무 달라 너도 많이 변했겠지 80년대 소울스타일 아직도 좋아하는 이 음악은 어때 언더그라운드 생활할 때 한마디로 주머니 먼지 날릴 때 뒷바라지 해줬고 부모님보다 믿어줬던 나의 재능 너도 알겠지만 이제는 직업이 됐어 랩으로 돈 벌어 나 이제는 부러울 게 없어 보여 네 소식 많이 보고 있어 정말 행복해 보여 나 사실 많이 간주하는 상처 너를 보여 암처럼 퍼진 과거 발복지 않고 내 나이만큼 숙성이 된 스마스들이 켰어 나이에 맞게 울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힘들어졌어 죄 없는 우리 정어령과 주머니 사정까지 우연히 봐도 너만은 날 지인처럼 보지 말았죠 날 먹칠했네 이제 그 몸으로 또 새로운 나를 써왁진 주먹에 팬 이제 너의 주먹에 나란 남자를 자랑스럽게 덮지 여전히 내 피부에 babe 너의 향기 명품 보컬 허각씨와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돌아온 FT 아일랜드의 컴백 무대가 펼쳐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서수씨. 최근에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요즘엔 주로 문자나 SNS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왜 안 하세요? 아니,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뭐 그럼 편지를 주셔도 돼요. 사실 요즘 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니, 그럼 주소를 몰라... 저도 생각해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편지 꼭 쓸게요. 네. 근데 갑자기 편지는 왜요? 다비치가 슬픈 이별의 편지로 돌아왔거든요. 네, 다비치의 컴백 무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유키씨의 멋진 고백부터 들어보시죠. 내 여자! 먼저 맘을 훔쳐줘준 나는 파일릿 타고난 몸매라서 따로 필요 없는 다이어트 눈에 매일같이 남자들이 벌떡처럼 보여 시커먼 속이 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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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속이 다 보여 그리 짜증나요 그속나요 내가 바로 그대 뽐내요 맘에 속 주위고 난 마 친구예요 스케줄 교환하고 가던 지나 계속 가요 내자 내가 새겨 그녀의 마음 눈에 더 깊어 덤벼봐 너 자신 있음 던져봐 날려줄게 홈런 내자 내가 지켜 그녀와 나 사이는 너무 깊어 눈길도 주지 마 고생하지 마 힘 빼지 마 내
전쟁터 알고처럼 쌓이는 팬레터 짝짝해 절대 포기 못해 아무리 꼬리 쳐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알잖아 그냥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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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끌 그 wake up It's not gonna happen 그녀는 언젠가 내 뿜 전화기는 나 뿜 유행하는 나 뿜 남자 따위 관심 없어 들고 뱉고 와도 완전 썩어져 내가 지켜 그녀의 마음을 걸깃어 덤벼봐 너 자신 있음 덤벼봐 날려줄게 홈런 내 자리 내가 지켜 그녀와 나 사이는 너무 깊어 눈길을 주지 마 고생하지 마 힘 빼지 마 내 여자란 말야 내 여자야 손대지 마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절대 안 못해 내 여자야 말 걸지 마 무슨 말인지 손대지 마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절대 안 못해 내 여자야 말 걸지 마 무슨 말인지 몰라 오직 단 하나뿐인 내 여자란 말야 눈이 혹시 밤
소리가 들려 yeah. 너무 녹았네요 yeah. 견딜 수가 없어 yeah. 참을 수가 없어 yeah. 숨이 달아올라 yeah. 자꾸 똑바로 나 yeah. 걷잡을 수 없어 I'm losing control 내가 왜 이러니 최강 걸그룹 같게 멋진 미스의 무대였습니다. 네. 숨도 못 쉬고 지켜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가 봐도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솔로, 커플, 그룹까지 다양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한 1위 공약도 보여주신다고 하죠.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커플 트러블메이커와 반짝반짝 빛나는 그룹 샤이니. 그 전에 솔로 발라드의 대표 주자죠. K-Wish부터 만나보시죠. 왜 이래 변했다는 말 영혼이 없다는 말 사랑이 식었다 그건 아니야 피곤해 그랬다 오늘 참아줄래 왜 너만 생각해 가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있어줄래 괴롭히고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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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yeah. Oh, 사랑을 몰라 넌 너밖에 잘 몰라 어린애 같은 투정 그만 내줄래 난 여전히 사랑을 몰라 넌 너밖에 잘 몰라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르게 너와 어떻게
높이고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
멈춰 있는 소녀의 눈빛과 같은 반짝임 눈부셔 한 번쯤 철없이 돌고 싶었을 걸 네 가슴 안에서는 너를 담은 그처럼 이 봄의 틈새를 하고 든 순간 처음 듣는 리듬이 널 찾아간 시간 나 마치 피리 부는 사례처럼 나 마치 꿈을 꾸는 아이처럼 자 모두 함께 나를 따라 말을 맞춰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트러블메이커와 샤이니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의 수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트러블메이커 차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엄마, 동생, 그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 홍순성 대표님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동복이 형, 노현태 회장님, 그리고 박진규 회장님 저희 메이지마트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타 시스템, 그리고 스위치, 병호 형, 써니 유나, 세환이 형, 태범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 강호 원장님, 그리고 정도현 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뷰티 너무 감사하고요. 소니야 너무 고맙고 소미님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디스 멤버들도 너무 멤버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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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 어떠세요?